친구들 안녕! 오늘도 미술학교에 온 우리 모든 친구들 환영합니다! 유후!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보면은 콜라가 엄청 멋있는 차를 타고 있죠. 이 그림을 아주 우리 친구들과 재미나게 꾸며볼 거예요. 그럼 오늘도 잘생긴 도미와 함께 렛츠고! 짜라란! 자, 오늘도 멋있는 그림을 꾸밀 수 있는 딴딴딴딴딴 도구들이에요. 자, 먼저 이제 이 색연필을 가지고 그림을 색칠해 볼 텐데, 와, 이 멋있는 이 차를 색칠해 보고 싶어요. 이 차는 스포츠카예요. 스포츠카는 굉장히 빠른 차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한번 스포츠카를 색칠해 볼게요. 자, 먼저 빨간색으로 우리 차를 한번 색칠해 볼게요. 브롱브롱. 차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죠. 브롱브롱. 너무 빨리 하면 또 친구들 이렇게 하면서 색칠이 엉망이 될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바퀴를 칠해볼 텐데 바퀴는 검은색과 초록색으로 한번 칠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둥글게 생겼죠. 우리 다 같이 둥글게 둥글게 노래를 부르며 바퀴를 칠해볼까요?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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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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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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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해요 바퀴를 칠해요 둥글 둥글 예쁘게 칠해요 둥글 둥글 둥글아 우리 친구들 얼굴 둥글 둥글 둥글한 바퀴 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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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이 둥글이 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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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자, 이렇게 감미로운 토미와가 노래를 하면서 둥그란 바퀴를 다 칠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요 앞에 있는 유리를 한번 칠해보도록 할게요. 유리는 하얀색으로 칠해볼게요. 엥? 하얀색에 하얀색을 칠하니까 색이 칠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하얀색으로 칠하고, 자, 유리인 느낌을 줘야 하니까 파란색으로 칠해줄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앞에 범퍼. 자, 이 범퍼는 차가 어디에 박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차가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차를 이쁘게 색칠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이 차 뒤에 있는 요거 보이나 요거? 연기, 이 연기를 색칠할 텐데 이거는 차의 방귀라고 생각하면 돼요. 차가 붕 하고 방귀를 끼는 거예요. 이 방귀를 크게 끼면 크게 낄수록 차가 더 우! 이렇게 나가는 거랍니다. 차의 방귀는 이 하늘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방귀 소리를 내면서 이 자동차 방귀를 한번 칠해볼까요? 시작!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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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르붕! 뿌붕! 붕! 붕! 뿌부붕! 우리 엄마 방귀는 푸슉! 우리 아빠 방귀는 부바! 우리 친구들 방귀는 뽕! 뽕! 뽀뽕! 도미의 방귀는 붕! 도미 방귀는 참 멋있는 소리를 내죠?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 방귀까지 해봤고 이제 앞에 있는 이 스피드 레이서를 이 스티커로 이 자동차를 이쁘게 꾸며줄 텐데 어떤 색을 하면 좋을까? 좀 특별하게 초록색! 초록색으로 해야겠어요. 스피드 레이서. 자, 이렇게 해서 진짜 자동차를 멋지게 꾸며봤어요. 어때요, 친구들? 멋있나요? 굿!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이 더 멋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 길을 한번 이쁘게 색칠해 볼 거예요. 부릉부릉 자동차가 달리는 이 길을 멋있게 한번 색칠해 볼 텐데 이 길은 회색과 연한 회색과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결승선까지도 한번 칠해 볼게요. 결승선은
검은색과 흰색으로 알록달록 한번 칠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검은색, 그 다음에 흰색, 마지막으로 다같이 외쳐볼까요? 검은색! 우! 좋아요. 자, 이제는 뭘 할 거냐면 뒤에 있는 배경, 뒤에 있는 배경을 한번 칠해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산을 칠해볼 건데 혹시 등산 가본 적 있어요, 친구들? 등산? 산에는 뭐가 있었어요? 곰! 곰을 봤어요? 곰도 으악 이렇게 해가지고 앞발로 이렇게 때리면은 엄청 아파요. 약간 다 피해야 돼요. 친구들, 이런 뱀이나 곰이나 위험한 동물들은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 뒷배경을 다 칠했으니까 우리 콜라도 멋있게 칠해볼게요. 어? 근데 콜라가 지금 뭐라고 있죠? 엄지손가락을 올리고 있네요. 자, 신나는 걸 표현하고 있는 그러면 우리 콜라의 마음을 우리도 이렇게 알아서 우리도 신나게 한번 칠해볼까요? 신이 나, 신이 나, 너무너무 신이 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미술학교 신이 나. 자, 우리 콜라 신나게 한번 칠해볼게요. 우후. 자, 예전 같으면 이 점선도 막 해가지고 제가 잘 칠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잘 칠할 필요 없어요. 그냥 칠하면 되는 거예요, 친구들. 자, 입 주위는 조금만 더 진한 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레이싱카를 타는 콜라 그림 완성이 아니라, 자, 여기 보이는 친구들 깃발 보이나요? 이 깃발까지 한번 붙여서 완성시켜 볼 텐데, 이 깃발은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는 하얀색과 검은색 이 종이로, 또 이 아이스크림 막대기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마저 깃발 만들어 가볼까요? 렛츠고! 자, 이렇게 해서 깃발 만들 준비가 됐습니다. 검은색, 하얀색 색종이와 가위와 아이스크림 막대기와 이거는 풀이에요. 자, 이제 가위를 쓸 건데 가위는 곰만큼이나 아주 우리 친구들이 위험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조심조심 가위를 사용해야 돼요. 알겠죠? 절대로 장난치면 안 되고요. 알겠죠? 먼저 검은색 종이를 반으로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검은색을 만들었고 이제 흰색 종이도 똑같이. 자, 이렇게 하면 하얀색과 검은색 종이가 잘려졌죠.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검은색 종이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자, 이 검은색 종이를 자를 건데 다 자르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남겨서 잘라줄 거예요. 자, 다 자르면 안 돼요, 친구들. 자, 조금만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잘라줄 건데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반으로 접은 다음에 한 번 더, 세 번 접는 거죠. 한 번 더 접어주세요. 이렇게 얇아졌죠. 자, 이걸 다시 펼치면 이렇게 8개의 길쭉길쭉이가 나와요. 이 선을 따라서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8개를 잘랐어요. 이제 이거를 여기 자른 데 있죠? 여기에다가 꽂아줄 거예요. 근데 지그재그로.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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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으로 해요. 여기에서는 위에서부터 들어갔으니까 두 번째로 할 때는 아래에서부터 들어갈게요. 지그재그. 지그재그. 우, 좋아요. 두 번째까지 했어요. 유후! 이렇게 해서 깃발 완성! 아직 완성 아니에요. 자, 이제 이 막대기에다가 이 깃발을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깃발 완성! 자, 이제 깃발을 그림에다가 붙여줄게요. 깃발을 그림에다가 붙여주면, 자, 레이싱하는 멋진 콜라 그림 완성! 자, 이제 우리 콜라와 함께 자동차 경주를 한번 해볼까요? 자, 핸들 잡고! 자, 갑니다.
3, 2, 1, 출발! 고! 왼쪽! 우후! 오른쪽! 우후!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 우후! 오른쪽 갔다 왼쪽! 우후! 자, 다시 앞으로! 브레이크! 우후! 도착! 예! 네, 우리 친구들 오늘 토미와 함께한 미술학교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토미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달렸던 이 순간을 정말 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네요. 어떻게 우리 친구들 한 번 더 볼 거예요? 눈 반짝반짝하게 해서 볼 거라고요? 유후! 우리 친구들 고마워요. 자, 그럼 잘생긴 토미와 다음 미술학교 때 또 만나기로 해요. 그럼 바이바이! 해피 패밀리 캐리!